오늘 우리 집 간식은 샐러드. 샐러드 저기 버터에 바른 식빵 위에다가 샐러드를 갖다가 얹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치즈를 듬뿍 얹었어요. 그래서 이것이 이제 뚜껑 덮어서 노릇노릇 이제 이게 물이 흘러서 녹을 때까지 뚜껑을 덮어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 집 간식으로 좋은 건 감자 전분가루하고 그 탈색되지 않은 밀가루를 넣어서 소금 약간 넣어서 이렇게 물겋게 해서 절을 붙인 다음에 이 한 면에다 설탕을 약간 뿌리면은 사탕수수 설탕을 녹은 설탕을 살짝 뿌리면은 고구마 마탕처럼 그런 맛이 바삭하게 나면서 한 면만 뿌리기 때문에 달콤하면서 뒷면은 그냥 위에는 단단할 만큼 바삭하고 뒤에는 약간 촉촉한 듯 하죠. 그래서 먹으면은 꿀고구마인데다가 고구마 자체가 달고 맛있는데다가 거기다가 표면에다 살짝 노란 설탕을 뿌려서 약간 바삭하게 마탕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해서 이렇게 간식으로 먹어요. 그러면은 뭐 농산일 하다가 이제 출출하고 그럴 때는 여기다가 차 한 잔이나 우유 한 잔에다가 같이 주스에다 갖다 마시기도 하고. 그러면 이 치즈를 우리가 많이 먹는 이유가 이제 나이가 들면 연골도 닳고 뼛속에 골다공증도 생기고 칼슘이 부족해서 그럴 때 이렇게 칼슘을 우유는 차갑고 그러니까 먹기가 이제 귀찮으면 이렇게 모든 이렇게 빵 종류에다가 이렇게 약간 번거롭긴 하죠. 뭐 버터에 구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얹고 그 위에 또 토핑 이렇게 그래서 샐러드를 우리는 항시 큰 통에다 하나 가득 해놓고 음식에 피자 할 때도 피자 토핑물로 쓰고 이렇게 식빵 피자빵 할 때도 식빵 치즈빵 할 때도 이렇게 치즈를 잔뜩 넣고 그 위에 얹어서 쉽게 이렇게 해 먹죠. 그리고 고구마는 이제 요즘 끝물이라서 굉장히 값이 올랐어요. 근데 우리는 농사진 거라 아직도 스티로포로 뭐 큰 스티로포로 가득 들어 있어서 자색 고구마 뭐 꿀 고구마는 가득 들어 있어서 게사료로도 쓰고 뭐 염소도 주고 뭐 그래서 참 풍성한 그런 참 그 귀촌 생활이에요.